HYNN.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좀 어려운 감이 그러니까.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니까 단어, 그 영어로도 조금 어렵고. 네, 맞아요. 오히려 좀 쉬웠으면 좋겠다 해서 생각해낸 영어인데 좀. 아니 너무 좋은데 뭔가 검색의 시대 그죠? 아 그죠. HYNN은 왜? 흰 아 제가 원래 회원하면 HYEWON인데 회원. 이게 흰이랑 연결을 해보니까 앞에 HY를 따서 N을 두 개 붙여보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 한 건데 어렵더라고요. 혜원 느님이에요?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저 쉰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럼요.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재밌는데요. 여러분, 테던 얘기 자꾸 또 하지 마시고. 한강 관련주. 뭐 속세한테 찌는 표현이죠, 그죠? 한강 관련주라고 하니까. 한강 대마주. 잘 안 보이시나요? 기름 글자 좀 키워드릴까요? 어, 이거 키울 수도 있어요? 아, 그럼요. 시력이 혹시 비밀이 어떻게 키우지? 마우스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노안 이슈? 아하. 감사합니다. 하나 더 키워드릴까? 하나 더 키워드릴까? 아, 이거 개 질문이잖아요. 별명이 뼈여가지고 자꾸 어. 뼈가 나왔어. 체크 관련된 내용은 아니야. 아까 그럼 흰뼈 얘기하셨을 때 좀 많이 놀라셨겠어요. 수요일 오프닝부터 갈게요. 숙보. 노벨문학상 한강. 가요계에도 영향력. 악묘 역주행. 흰 재조명.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흰의 신곡 오늘 노을이 예뻐서 드렸습니다. 아 노래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들어주시고요. 오늘 노을이 예뻐서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노벨문학상 한강 가요계에도 영향력 악뮤 역주행 흰 재조명이었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으로 지난주부터 계속 떠들썩한데요. 수상 소식이 이제 파생이 돼서 가요계에도 이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가 2021년에 작별하지 않는다 요 초고를 쓰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에서 악동 뮤지션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가 흘러나왔고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인터뷰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 곡이 역주행을 했고요.
한강 작가의 소설 흰을 보고 활동명을 지은 가수 흰 씨의 사연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흰 씨도 소설 속 문장의 영감을 받아서 진정성을 담은 음악을 해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와 함께 흰 씨의 음원이 다시 떠오르면서 재생수도 확 올랐다고 하고요. 아, 여기저기 이렇게 노벨상 한강 작가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데 아... 라디오는 혹시 어떤 거 듣고 계신지 밤에 갑자기 기분 전환을 위해서 밤 10시에 배텐을 들으시는 그런 말씀은 혹시 없으실지 예, 아주 그런 기대를 한번 가져봅니다. 예, 부끄럽네요. 얘기해놓고 꿈도 크다라고 하신 분 있고 추하다라고 오고 있고요. 예, 그딴 거 들으면 그런 글 못 쓴다라고 하신 분 있고 자, 그래요. 요즘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그런 인터뷰가 참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새 코너 비참 시즌2 비매너 챔피언스를 갈 거고요. 이번 주도 새로운 게스트 폭발력 넘치는 미친 가창력의 주인공 가수 흰 씨가 오랜만에 놀러옵니다. 흰 씨에게 비매너인지 아닌지 판단을 받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수요일 비참 게시판에 사연 보내주세요. 배태는 녹음 전 과정을 보면서 들을 수 있고요. 땡카우 TV, 땡튜브 엘아우 채널, 그리고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뭐 드릴까요?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드릴게요.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아, 목소리 좋으시네요. 진짜.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받고 프리즈넘부터 갈게요.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이지우님, 저 요새 스페인어 배워요. 내년에 갈 교환학생 준비할 겸 미리 공부하는 중인데 생소한 언어라 배우는 게 재밌어요. 저도 스페인어를 한국 꼭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하고 있는데 실행이 잘 안 되네요. 일단 영어부터 해야 된다라는 그 순서 생각 때문에 영어가 잘 안 되니까 스페인어 쪽으로도 아직 안 가고 있습니다만 12월에 또 제가 스페인 여행 가거든요. 조금 몇 가지는 배워놓으려고 합니다. 이동현님, 신호 정차하던 중에 옆차 조수석에 탄 댕댕이랑 눈이 마주쳤어요.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머리가 복실복실한 하얀 비숑이었어요. 댕댕이들 이제 차 밖으로 얼굴 내밀고 있을 때 마주치면 기분 굉장히 좋죠. 운전하다가. 소소한 행복입니다. 정말. 조주희님, 중2 큰아들이 5박 6일로 김해 대회에 갔다가 다시 집에 왔어요.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요. LA 갈비로 한상 차려서 저녁 먹였답니다. 무슨 대회를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잘 먹이셨다는 거 보니까 운동이시겠죠, 그죠? 스포츠 종목이신 것 같은데. 예. 자, 대성해가지고 제가 중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선수로 또 성장하시면 좋겠네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서쪽 하늘 보셨어요? 너무 아름답죠? 그거 왠지 아세요? 오늘 노을이 예뻐서. 오늘 노을이 예뻐서. 저의 신곡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노을이 예뻐서. 스트리밍 돌려줘야 매너인 거 아시죠? 이건 써져 있습니다. 네. 이건 비매너일까 아닐까 헷갈리는 사연을 정확하게 선거드리는 시간.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
자,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 함께할 특별 게스트. 미친 고음으로 비매너 인간들을 혼내줄 뿐입니다. 가을 발라드 노을 송가, 오늘 노을이 예뻐서로 돌아온 고음 폭격기. 성격 좋고 서글서글한 본체를 갖고 있는 매너 빼면 시체인 가수 흰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가수 흰 박혜원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흰 박혜원씨. 자, 저희가 대본을 그래도 사전에 드리긴 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중간에 확 무너졌어요? 아, 이거 예. 제가 혼자서 리딩 해봤거든요. 네네. 이 부분. 혼자 할 때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뭔가 홍보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긴 하지만 그쵸? 이런 식으로 노골적이고 그죠? 예. 그리고 뭐 아주 매너 너무, 없는 대본이죠. 아니 너무 좋은데 예. 제가 이거를 소화할 그릇이 안 됩니다. 예. 사실 이 정도는 제가 했어야 되는 건데 직접 와서 읽으시니까 이게 아무래도. 갑자기 중간에 읽다가 확 무너지셨어요. 예. 거의 대본이 그죠? 매너가 없어요. 아, 그래도 이제 뭐랄까 가수의 그 음악 느낌 이런 것들과 좀 톤이 맞았어야 되는데 톤앤 매너가 아예 안 맞지 않고 수치 플레이를 해버렸고 그죠? 아주 악질적인 대본이었습니다. 예.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남심저격방송 배텐에 오랜만에 오셨는데 작년 여름에 하계 콘서트를 앞두고 마피아 맞아요. 게임 하러 오셨는데 네네. 그 써니 씨랑 맞아요. 예. 맞아요. 그때 마피아였는데 걸렸죠. 그죠? 제가 그 방송 모니터를 해봤거든요. 예, 예. 그 이렇게 종이를 주셨잖아요. 예. 이 종이를 제가 딱 보자마자 표정을 보시고 아, 이거 흰이다. 바로 걸렸죠, 그죠? 야, 제 마피아다. 예. 어떻게 아셨지? 흰 씨가 얼굴도 굉장히 희고 투명해요. 그리고 표정에 감성에서 약간 어긋나는 느낌이 좀 확 드러납니다. 제가 거짓말 예. 못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거짓말 못하는 스타일이고 티가 팍팍 나고.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예. 뮤비 연기는 잘하던데라고 댓글이 와 있는데. 어머. 그거는 이제 자기의 음악을 자기 뮤비로 표현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되죠, 그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아, 힘들었어요, 그것도? 네. 예. 아주 맑은 관성으로 제가 오프닝을 혼자 그 따고 있는데 저희 채팅창을 정말 안쓰러운 표정으로 쳐다보고 계셨어요. 왜 이렇게 안쓰러운 표정으로 그 웃음기는 있지만 약간 뭐랄까 엄마나 네. 그 좀 철없는 오빠들 보는 여동생 표정으로 안쓰럽고 아니, 따뜻한 표정으로 아 뭐 그렇다기보다는 예. 아까 그 노벨 버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예. 그 댓글창에 물음표만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너무 웃겨가지고 아, 이분들이 네, 우참을 좀 하느라 예. 이분들이 지금 일단 흰 씨가 베텐에 어떻게 섭외된 건지 그 과정을 궁금해한 분들이 많고 아, 네, 많은 네. 분들이 그 흰 씨 섭외했다는 저희 소식이 노벨상 한강 작가 수상 소식 직후에 나가가지고 와 어떻게 한강 작가를 모시지 못하고 예, 어떻게 예. 예. 걸러서 저라도. 이렇게 예. 흰 뭔가 한강 테마주 섭외를 한 거 아니냐 저점 매수한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오해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는 그냥 오로지 흰 씨가 좋아서 오늘 감사합니다. 노을이 예뻐서를 위해서 섭외를 해드렸는데 그쵸. 섭외 이후에 마침 한강 작가의 정말 엄청난 경사 아닙니까? 맞아요. 예. 확 터져버렸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한강 작가님 대신에 오신 김에 수상 소감 좀. 제가? 예. 우선 제 노래 수상 소감도 손에 뽑히거든요. 예. 네. 정말 위대하신 작가 선생님의 예. 수상 소감을 뭐 제가 감히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네네. 저는 오히려 그 소감 저의 소감을 좀 말씀드리자면 그 가수가 네. 네, 좋습니다. 가수가 노래가 이름과 제목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아. 네. 제가 단 한 권의 책을 읽고도 그런 네, 이 이름은 내가 이 책에서 따야겠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은 예. 저에게 굉장한 영감을 선물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가수의 인생, 그러니까 제2의 저의 인생을 열어주신 예. 한강 작가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네, 이 자리를 빌려서 또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한강 작가님의 흰 그 글을 그 소설을 읽으시고 영감을 받아서 박혜원 씨가 이제 활동명을 흰으로 정한 것도 네 맞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셨지만 또 저희 방송에서 한번 말씀해주셨고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알지게 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너무 멋진 장면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는 사실 저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몇백 번을 얘기를 해도 막 그렇게
막 이걸 또 얘기한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정말 어떤 영감을 받고 지은 이름이라 그런지 너무 그냥 영광스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순간들이 정말 오히려 예.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예, 예. 제가 다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어쨌든 뭔가 그 노골적인 섭외를 한 게 아닌가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그냥 저희는 흰 씨의 음악이 좋아서 섭외를 드린 것이다. 라고 다시 좀 말씀드리고 한강 테마주 느낌으로 간 거 아닙니다. 요즘 장난 아니더라고요. 지금 진짜 영향력이. 그러니까요. 심지어 한강뷰 아파트가 가격이 더 올랐대요. 예. 그 인터넷에서 무슨 글을 봤는데 노벨 프리미엄으로 해가지고 한강 그 영감을 준 노벨 문학상 영감을 준 한강을 보면서 뭐 그런 우스개그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아, 예. 원래 비싸죠, 근데 한강뷰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아, 자, 그래요. 자, 아무튼 그 베테는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처참했어요. 첫 방부터 되게 마피아 하기 전에 예, 예. 저 거짓말 되게 잘한다고 마피아 게임 정말 잘한다고 사실 몇 번 잘 안 해봤거든요. 예. 그 기세에 눌리지 않으려고 약간 예.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굉장히 예, 게임을 못하는 애가 돼버린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자존심이 상했고 되게 즐거운 아이인데 예, 되게 재미없는 애로 뭔가 찍혀버린 것 같아서 아,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한번 되게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참한 방송 이후에 비참해 이렇게 오셨는데 흰 씨 팬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 작가가 작년에 그 흰 씨 콘서트를 다녀왔는데 아, 네네네. 남자 팬들이 그렇게 많은 발라드 가수 공연 처음 봤다고 굵은 목청으로 다 따라 불러서 굉장히 그 분위기가 특이했다라고 합니다. 네, 아 사실 그러니까 저보다 더 로우 파트에 있어서는 예. 책임을 져주시는 분들이시라서 제가 이제 아무래도 그 고음 쪽에 조금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팬분들께서 그래 넌 고음을 맡아라 우리가 로우로 갈게 이제 하신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중창단 아니, 코러스 그렇죠? 약간 코러스 그런 느낌으로? 느낌인 거죠. 그래서 많이들 그 떼창으로 많이들 도와주세요. 네, 약간 그래서. 그 군대에서 실로암 떼창하듯이 실로암 그 들어보신 적 있나요? 실로암 떼창 아, 들어보진 않았지만 그 예. 네, 노래는 그렇죠. 한번 네, 들은 적이 있어. 그렇군요. 네. 군 교회 가면은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일요일에 실로암 부르면서 우는 군인들이 굉장히 많고. 아무튼 아, 흰 씨의 콘서트는 진짜 나중에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분위기가 굉장히 묘한 것 같고. 네, 꼭 오세요. 예. 네. 자, 아무튼 채팅창에 막내 작가 그 남자 보러 간 거 아니냐고 하신 분이고요. 솔로로 유명한 메인 작가여가지고 아 그 아 그래 가지고 갔구나. 그러면 다음에 오실 때 좀 자리를 어떻게 앞으로? 괜찮네요. 마련을. 자, 다들 반겨주고 계십니다. BF45542님, 누추한 곳에 대가수님께서 다시 오시다니. 아이고. 오신 김에 비매너 사연 혼쭐 내주세요. 뉴진스님, 한강 작가님의 노벨상 수상에 맞춰서 한강 작가님 작품에 감명받고 예명을 정한 희님을 초청하다니. 시의적절한 캐스팅이군요. 저희가 먼저 캐스팅 했다는 거. 네. 예. 그리고 J920226님 흑부스에서 엄청난 라이브를 들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이런 문자가 올 순 있어요. 네, 근데 이걸 대본에 박제한다는 게 문제죠. 예. 네네. 혹시 네. 한 수를 들을 수 있습니까? 에코는 가능한데 에코를 예쁘게 넣어주시면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늘 노을이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노을이 예뻐서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한 사람을 아플 만큼 아껴서 우와 나의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호흡을 제가 끊었네요. 왜 팀킬 하세요? 아, 저는 거기까지만 하시겠지라고 생각해요. 아, 죄송해요. 다시 한 번. 배영 지금 눈치 없으리라고. 아, 죄송합니다. 한 번만. 한 번만. 예. 싹치라고 하신 분들 있고. 닥쳐라, 눈치. 저형 왜 저러냐고. 이런 대우는 처음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아, 그럼 거기까지만, 요 정도만 보여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아, 그러면, 예, 다시 한 번만 죄송합니다. 네.
아, 죄송해요. 저를 이렇게 더 죄송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 감정을 제가 다 끊어버려가지고. 와, 최악의 매너, 그죠? MC가 만약에 이거 뭐 행사장이나 이런 데서 있으면 진짜 한 3만 명한테 밟혀 죽었겠죠? 와, 흥이 다 깨져버렸어. 이야, 돼지야 나가라고 하신 분 있고. 최악의 매너라고. 아, 한 번만 좀. 저 좀 살려주시는 그 의미로. 처음으로 한 사람을 아플 만큼 아꼈어. 나의 일부처럼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부족한 것 같아. 아쉬움에 밤새 잠들지 못했던 너와 나. 와, 죄송합니다. 와, 너무 많이 부르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우참 라이브. 공기 반 우참 반. 아, 처음 하는 창법이에요. 어이, 죄송합니다. 와, 사람 하나 살렸어요, 진짜. 제가 여기서 이거 끊고 만약에 저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이랬으면은 저는 팬들한테 아마 죽음을 당했을 텐데. 야, 이걸 들은 나 칭찬해라고 하신 분 있고. 우리가, 처음으로 형이 싫다. 예. 아, 이분들을 매일 싫어하신, 저희가 대신 사과드립니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감사합니다. 저 형 명 길다. 보고 있습니다. 아, 와, 너무 좋네요. 저 오시기 전에 사실 그 뮤비를 보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 계절에 듣기가 진짜 최고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많이 예. 들어주세요. 예. 아, 근데 진짜 한강, 저도 어제인가 그저께 때 한강을 산책했는데, 네. 산책하기 너무 좋은 날씨잖아요, 요즘에. 그죠, 예. 네. 이 노래랑 딱입니다, 여러분. 예. 자, 곡을 좀 직접 소개를 살짝 해주신다면, 예. 그때 우리 마피아 게임 할 때 그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사과주. 예. 과일주 얘기하셨잖아요. 예. 진짜 사과를 예. 파서 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다고. 사과 소주. 예. 그때 누구랑 드셨어요? 예? 예? 그때 누구랑 드셨어요? 그때 여러 명이랑 뭐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첫사랑은? 예? 여자친구. 아니 그러니까 뭐 모르겠는데 기억이 잘 안 나서. 네. 예. 아, 뭐 예. 잊고 있었던 풋풋한 사랑을 소환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첫사랑이 기억이 나는 그런 네. 노래가. 어떻게 보면 첫사랑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글귀로 보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노래에서 가장 좋아하는 가사가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부족한 것 같아 아쉬움에 밤새 잠들지 못했던 이런 가사가 있는데 되게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줘도 이게 되게 더 부족하고 더 주고 싶은 그러니까 되게 사랑의 다양한 그런 존재들을 떠올리게 하는 네, 그런 노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가사를 또 써주셨네요. 진짜 너무 좋은데 갑자기 기습청문회를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사과 소주. 네. 네. 지금 아마 뭐 사과폰 쓰고 있겠죠. 뭐 그분들은 예. 이번에 뮤직비디오에 직접 출연하셔가지고, 그죠? 맞아요. 연기를 또 멋지게 해주셨고, 뭐, 힘들거나 그런 모먼트는 없었습니까? 아무래도 그, 약간, 그 연기의 흐름을 가져가는 이런 뮤비 촬영은 또 처음이어가지고, 예. 굉장히 그 컷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 연기를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제 같이 대화도 나누고 이제 그런 장면들을 좀 같이 찍어봤는데 와 이게 생각보다 체력이 굉장히 소모가 많이 되더라고요. 네. 저는 뭐 대사 한마디 없는 그런 연기 컷 촬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굉장한 그 소모감이 너무 커서 진짜 놀랐어요. 와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접하는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면 되게 순식간에 수많은 앵글들이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근데 와 이게 굉장한 시간과 체력을 소모를 한 결과구나 작품이구나 그 조금 경험한 거 가지고 조금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연기를 뭐 병행하셔도 되는 목소리와 또 제가요? 비주얼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혹시 아,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요? 네, 이번에 뮤비를 찍고도 예. 한 번도 나는 두 번 다시
이런 영상을 찍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요? 아니, 처음이니까 좀 힘든 거지. 마지막에 우셨던 거는? 아, 뭐 그거는 이제 뭐 이제 감정 아닙니까? 그런 것도. 힘들어서 우신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감정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예. 그런 그 물리적인 요소도 아, 고생해서 힘들어 죽겠다. 약간의 그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눈을 찔렀나요라고. 아 이거를 시력을 상실할 정도로. 그 뭐 비주얼이나 오디오나 다 사실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어가지고 감성도 그렇죠.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표현이라는 게 연기에서 또 가장 중요한 거니까 예 마음 닫아놓지 마시고 이 노래에서도 시든 꽃에 물을 주듯처럼 네. 고음 폭발 부분. 아까 보여주신 그 부분. 심지어 그 뒤에 전조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정도면 좀 의심스럽기는 해요. 그 작곡가님께서 이 정도면 저를 썩 예뻐하지 않는다. 성대를 전혀 아껴주지 않는 느낌? 네. 저를 걱정해주시지 않는다. 아, 작곡가 비매너네. 아끼시나? 뭐 약간 나를 아끼시나?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흰의 차력쇼가 보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냐. 어디까지 올라가나 한번 보자. 네. 또 그 전조하면서 어려운 그 하필 그 고음 구간을 좋은데 다시 한번 해보자. 좋은데 약간 샵 됐어. 좋은데 약간 플랫 됐어. 약간 이렇게 계속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내가 뭔가 단단히 밑보였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세게 트레이딩 하시네. 스트라디바리우스급이라고 하신 분 있고. 예. 할 수 있잖아. 거봐. 하면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혹시 얘기하시나요? 거봐. 하면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되게 예. 엄살도 심한 편이지만 예예. 이게 과연 될까? 하는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그 데모를 받아보면 에? 이거를 어떻게 불러요? 하는 곡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곡도 시든 꽃에 물을 주듯이었고 심지어 그 노래를 쭉 끌다가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고음을 차라리 하는데 저 못할 것 같다고 일단 삑사리가 나도 되니까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됐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곡가님들 앞에서는 이게 삑사리를 일부러라도 내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많이 배워서 예, 예. 네, 이번에도 그러려고 했지만 노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 불러봤습니다. 예. 결국은 되니까 그죠? 예, 팬들은 이제 많이 계속 더 원할 거예요. 아 근데 뮤직비디오를 촬영하실 때도 실제로 노래를 계속 막 이렇게 부르시면서 하나요? 아니면 그래도 그거는 조금은 힘을 빼고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이번 뮤비 촬영할 때는 1절에는 되게 독백하는 듯한 느낌을 내달라고 이제 디렉을 주셔서 예, 예. 실제로 그 연기자분들 그러니까 이별 모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렇게 이별을 해서 왔는데 내 마음은 이래 이랬어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독백하는 느낌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하셔서 실제로 그거는 그냥 읊조리면서 촬영을 했고요. 뮤비 후반부에 가면은 굉장히 그 갑자기 이렇게 그 앵글이 막 파워 앵글 네. 모드로 네. 변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실제로 부르면서 정말 그 마이크가 없으니까 네. 정말 포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 네. 여러 번 계속 부르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는 이제 그때도 설명드렸을 수 있지만 이제 솔로들 또 모솔들도 꽤 계십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이 노래를 음미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랑의 경험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랑이 꼭 연인 간의 사랑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뭐 제가 이 글귀를 떠올렸을 때 부모님을 생각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 글귀를 떠올렸을 때는 제가 전 남동생들이 있거든요. 남동생들에게 어떤 줬던 사랑들이 떠오르고 이게 제 주변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꼭 연인으로 한정짓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나라 사랑 뭐 그렇게 하고 예. 나라 사랑 부모님 사랑 갑자기 목이 여러 사람들 있죠. 그죠? 어버이날 대마곡으로 써도 되나요? 라고 하시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동생들 혹시 노래 잘하시냐고? 아, 못해요. 아, 그래? 어떻게 그렇게 다르게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못합니다. 한 방에 그냥 정리해 주시네요. 예, 예, 예. 더 이상 뒤에 질문을 할 수 없도록 단호하게. 예. 알겠습니다. 자, 가을에
오늘 노을이 예뻐서 여러분 많이 들으시고요. 뭐 가을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 그냥 사계절 언제든 듣기 참 좋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할 코너를 흰 씨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는 내가 비매너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사연 또는 주변에 비매너인 사람들을 고발하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껏 공감해주고 비매너 판단도 해드리면서 잔소리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사연에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치킨 식스팩 교환권을 드릴게요. 예. 아 근데 진짜 좀 매너가 약간 떨어진다거나 그리고 또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는 이게 비매너가 아닌데 나한테는 비매너처럼 느껴지고 뭐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예민한 편이신가요? 아니면 예민한데 예 말은 잘 못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약간 그럴 수도 있지 예민하게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잘 견디는 편이시군요. 그냥 참고 이거를 계속 막 물고 뜯고 이게 되게 감정 소모가 되게 심하더라고요. 내가 손해보는 거죠. 오히려. 결국에는 그 대화의 끝이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게 돼버리니까 서로 맞다 주장해버리는 꼴이라서 그냥 상상력으로 결국에 이렇게 될 거라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약간 그런 느낌. 화를 화가 날 때 언제 화가 나세요? 희인 씨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뭔가에 일을 못했을 때. 아 스스로에게? 네. 제가 뭔가 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데 그걸 못했을 때. 혹은 누군가에게 폐를 끼쳤을 때 그 막 견딜 수가 없이 막 화가 나요. 아 스스로 이제 막 부끄러워하고 화가 나고 뭐 이런 거는 되게 못 견디시고 아 어쩔 때가 이제 제일 좀 스스로에게 아까 노래 끊을 때 노래 끊을 때 최악의 매너죠 진짜 진행자가 지금 최고의 가수를 불러놓고 노래 한 소절 부탁드려놓고는 아 고생하셨습니다 가장 호흡이 더군다나 뽑은 다음에 싹 들어갔다 다시 백트래프트로 확 나오는 타이밍에 아 하면서 1절만 해라라고 가수 얘기 예 1절만 해라는 아니고 사상 최악의 DJ라고 하신 분이 있고 맥커터 클라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진짜 기를 모아서 폭발하기 직전에 자 예예예 아 죄송하고요 예 댄스 KYJ님 시든 꽃에 시든 꽃에 물을 주듯에서 미친 고음으로 다른 사람들은 따라 부르지도 못하게 한 흰님도 은근 비매너 아닐까요? 이거 근데 팬들 입장에서는 그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노래방의 민족 아닙니까? 네네. 노래방에서 실수로 선곡했다가 아 나 이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 하고 선곡했다가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하시더라고요. 어찌저찌 하시더라고요. 제가 작곡가님들께서 어려운 곡을 줬을 때 어찌저찌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 떼창을 넘기시면 예. 이렇게 넘겨드리면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어디 행사나 축제 이런 데 가면 마이크를 넘겼을 때 그 댓글에 인성 논란이라고 이렇게 올라왔었거든요. 이걸 어디 한번 따라해봐. 야, 이걸 넘기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인성 논란이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얼굴에 철판을 깔고 몇 발을 넘기니까 이제 기존에 함께 해주시던 팬분들도 이제는 이제는 좀 불러줘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막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봐봐 하면 되잖아.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연결되네요, 그죠? 네, 작곡가님이랑 흰님이랑 팬들까지. 아, 그렇게 되네요. 아, 이 쓰리 쿠션으로 가네. 아, 해봐 하면 되잖아 팬들도. 그럼 이런 식으로. 저도 결국 작곡가님이랑 별반 다르게 왔네요. 해봤어? 아, 우리한테 푸는 거였구나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너네도 성대를 갈아야지라고. 아, 그러고 보니까 미친 고음 나올 때 이제 아무래도 그 여자분들보다 오히려 남자분들은 키가 다르니까 네. 그 소리가 더 잘 들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또 가끔 힘이 될 때도 있고 예예. 가끔 제가 이제 약간 나 오늘 이거 넘기고 싶다. 너무 신나거나 아니면 또 너무 텐션이 낮아져서 제 팬분들에게 도와줘 하면서 이제 넘긴 경우가 있는데 예. 그때 조금 힘을 많이 받아요. 이런 뭐 우렁찬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힘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괜찮네요, 진짜. 네. 예. 자, 아무튼 흰 씨는 원래 평소에 매너가 엄청 넘치는 가수로 소문이 자자한데 자, 오늘 비매너 사연들을 보면서 오늘 또 약간 비매너 대본 또 비매너 청취자, 비매너 DJ들한테 약간씩 흔들리셨거든요. 오늘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솔직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하나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11페이지 보시면, 네, 여기에 여기부터가 여기가 따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예. 따로 빼놓으시고 라디오 헤드님 거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라디오 헤드님께서 친구들이 제 자취집에 자주 놀러 와서 자고 가는데요. 그중 한 명이 편한 옷 좀 빌려달라고 해서 입고 자는데 그 친구가 옷 입고 가면 티셔츠 목 부분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비싼 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 남의 옷 목 늘어나게 입고 벗고 하는 친구 비매너 맞죠? 친구들이 가끔 이제 오는데 그중 한 명이 옷을 빌린다. 근데 티셔츠를 입고 벗고 할 때 목이 늘어난다. 목이 사실 많이 입고 많이 빨면 이제 늘어날 수는 있는데 단숨에 늘어났다는 건 이제 머리가 좀 큰 게 아닌 거죠. 예. 아 그렇게 되나? 그렇죠. 엄청 큰 거죠. 한 번에 확 늘어난 거니까. 자, 이거 비매너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근데 만약에 저라면. 네네. 저라면 굉장히 그 이렇게 저는 가끔 이제 그 일정 끝나고 피팅을 보러 가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지금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옷에 묻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게 있어서 예. 굉장히 뭘 이렇게 씌우고 입거나 예. 그 곤란해지실까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막 옷을 남의 옷을 함부로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또 제가 이 친구분의 입장이라면 그냥 목이 늘어나도 될 옷들을 주지 않을까. 아 오히려 한번 당해봤으니까 아 저 친구는 웬만하면 좀 이미 늘어나 있는 걸 줘라. 약간 그러지 않을까. 친구가 입으면서 뭐 이렇게 글래디에이터처럼. 아 그러면 약간 그럼, 우리 회원이 뭐해? 나는 이런 거 이런 티셔츠를 주네 이러면서 의기를 수고하면 가기 직전에 티를 줘라. 아, 상상을 했을 때 제 예. 옷을 벗는데. 옷을 막 하면서 그러나면 되게 황당할 것 같기는 하네요. 아 약간 열받았어요. 남동생이 입었어요. 아 그럼 화나죠. 아 아니, 바로 화나죠. 남동생이 조금 예, 좀 많이 화나죠. 아 그건 그럴 수 있다. 그렇죠. 이거 그럼 이거는 비매너로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는 그래도 참고 넘어갈 수 있다? 남동생 얘기하니까 약간 비매너인 것 같아요. 아 약간 열받아요? 네. 아, 왜냐면 제 티를 한번 진짜 실제로 입은 적이 있어요. 아, 입고 되게 해맑게 나오더라고요. 네. 저 한 대 때렸어요. 주먹이 어느 쪽으로 가나요? 얼굴로 가나요? 아니면 몸으로 가나요? 아, 그래도 얼굴은 건들면 안 되니까 이제 이런 데 팔. 네. 아 명치로. 네. 아, 팔로. 예. 남동생이 그 어떻게 사이즈가 그 맞으세요? 아 제가 그 되게 박스 티로 입고 다니는 티를 그 되게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전략적이었던 것 같은데 일부러 입은 것 같아요. 아? 몰랐다면서 자기는 예. 누나 옷인 줄. 그 되게 박스 티로 입고 다니는 게 본인한테 딱 맞았나 봐요. 근데 제 생각엔 입고 나서 알았는데 밤에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냥 줘버리고 저는 다시 샀어요. 아 남동생이 한번 입은 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다기보다는 누나로서 약간 그 얘가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은데 아 졌다 그냥 말을 하지 약간 약간 이런 느낌 아 그렇군요. 아유 너 가져라 그래 이런 느낌 가져라 가져 약간 이런 느낌. 흰 씨가 동생을 대할 때 약간 감성이 그죠? 좀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예. 목을 늘어나게 입고 벗고 하는 친구. 요거는 비매너. 알겠습니다. 저희 2부에 돌아와서 흰 씨와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 이어갈게요. 동생이 몇 살 차이신가요? 2살? 3살? 큰애는. 아, 또, 예. 4살 차이고요. 4살이요? 네. 막내는 10살 차이. 둘 다 미성년자인가요? 큰애는 군대 가 있고요. 아. 네. 작은 애는 이제 고등학생 2학년. 아. 군대 쪽 공연은 아직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여러 번 봤죠.
실로암 한 번도 못 들으셨어요? 실로암까지는 못 들어봤고 굉장한 우렁찬 소리는 그렇죠. 생애 와 내가 이런 소리를 또 다시 들을 수 있을까 할 만한 예, 떼창은 한번 들어봤습니다. 온 몸을 이제 끌어내가지고 모든 에너지를. 예. 왜냐면 그 군생활하면서 어떤 가수의 공연이 우리 부대에 오는 거는 군세당을 내내 한번 볼까 말까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행복한 거죠. 그러면은 그 복무하고 있으면서 가수 위문 그 공연을 볼 수 있는 게 한 번뿐인가요? 한 번 있을까? 저는 못 봤고요, 심지어. 그러니까 지금 한 1년 6개월 정도 한다고 보면 거의 그러니까 뭐 엄청 상급 부대, 국방부라든가 본부 쪽에 있는 그러면 오히려 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군인들은 한번 볼까 말까 하죠, 거의. 시작할게요. 7페이지서부터 봐주시면 되고 꽁트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평생 자랑할 겁니다. 그 본 군인. 2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오늘은 내가 했던 또는 주변 사람이 했던 이 행동이 비매너인지 아닌지 판별해주는 코너 비참 시즌2 비매너 챔피언 3를 하고 있고요. 오늘 노을이 예뻐서로 돌아온 성격 좋고 매너 좋은 가수 흰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흰씨가 이번에 뮤직비디오를 찍으면서 연기에 굉장한 재미를 또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연기로 살리는 비매너 사연을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벌써... 네. 자, 최모 씨의 사연을 만나보시죠. 회사에서 친해진 동료가 한 명 있는데요. 나이도 같고 경력도 같아서 찐친처럼 지내고 있어요. 사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비밀도 없는 편이죠. 그렇게 격 없이 지내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조금만 늦었으면 회의 못 들어갈 뻔했잖아. 아, 내가 그 5일 동안 변비였는데 오늘 아침에 쾌변을 했어. 그래가지고 해결하고 오느라. 아, 또 늦었네. 뭐? 쾌변? 여러분, 성재 쾌변했대요. 5일 만에 쾌변했답니다. 박수! 아, 제 쾌변 소식이 비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동네방네 소문낼 것도 아닌데 그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소리질러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 점심시간이다. 구내식당으로 밥 먹으러 가자. 오늘 반찬이 뭘까? 오! 소시지! 와! 줄줄이 소시지 나 진짜 좋아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양을 적게 주냐. 아, 이걸로 간에 기별도 안 가는데. 그래? 야, 가만히 있어봐봐. 이모님! 이 친구가 소시지 양이 너무 적대요! 소시지 양이 적다고 계속 궁시렁대니까 이 친구 소시지 좀 많이 주세요. 얘 덩치에 맞게 소시지 좀 팍팍 주세요, 팍팍. 야! 그걸 왜 말해? 아, 진짜! 내 덕분에 소시지 많이 타고 좋지? 어? 그나저나 저기 맞은편에 있는 여직원 네가 마음에 든다고 했던 그분 아니야? 어, 맞아. 아, 저분 진짜 아, 내 스타일인데. 야! 그럼 고백해야지! 당장 가서 좋다고 말해! 내가 다시 말해줄까? 저기요, 광고팀에 있는 성재라는 사원이 그쪽 마음에 든대요. 저기 덩치 크고 눈 작은 애 보이시죠? 제가 관심 있다니까 꼭 기억하시고 나중에 커피 한잔 하시죠. 야, 야 왜 그래 너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 아, 나중에 같이 커피 마시기로 다 깔아놨으니까 잘해봐라. 나중에 고맙다고 절이나 하지 마. 야, 넌 왜 그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진짜 아 내가 진짜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참는다. 무슨 일? 내가 요번에 복권 3등 당첨이 됐어. 그리고 오전에 내가 오늘 수령 받았거든. 이거 150이야, 150. 이런 좋은 일은 소문내야지. 그리고 한턱 쏴야지. 여러분, 성재가 복권 3등 당첨됐대요. 무려 150만 원 당첨됐대요. 한턱 쏴! 한턱 쏴! 한턱 쏴! 1등도 아니고 겨우 3등 당첨인데 그날 부서에 커피 쫙 돌리고 저녁에 회식까지 썼습니다. 가끔 친하다는 이유로 저의 사소한 일까지 다 소문내는 이 친구. 비매너 아닌가요? 흰 촉새 너무하다. 지금. 흰 촉새 연기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연기 쪽으로 잘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이런 꽁트 좀 좋아합니다. 촉새 연기 좋은데요?
야, 근데 그 흰 씨는 사소한 비밀 같은 거를 진짜 다 공유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한 명 정도 있을 법도 한데. 있죠. 있어요? 네. 여러 명인가요? 아니면 보통 한 명, 두 명 뭐 이렇게? 이게 여러 명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 다섯 명 이내로 되는 거 같아요. 생각 이렇게 길게 뽑을 거예요? 몇 박자 이거? 다섯 명 정도 되는 거 같아요. 흰. 판소리 느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야겠어요. 아, 그래요? 잠깐 몇 명이었다고요? 다섯 명. 네. 그걸 까먹었어요. 야, 폐활량이 장난 아니에요, 역시. 흰승철이라고. 흰 500명. 밖으로 나가버리고. 예. 아, 그렇군요. 연예계 친구 중에 혹시 있습니까? 그 중에? 있죠. 누구지? 혹시? 예. 뭐 이제 그 놀면 뭐하니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된 인연들, 네네. 언니들, 그리고 가야지 멤버들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 명 정도 말씀해 주신다면 그렇게 사소한 비밀까지 공유하는 친구는 박진주 씨 지금 얘기하신 분이 있고. 예, 진주 언니랑은 예. 제가 진주 언니 앞에서 한번 막 운 적도 있어요. 얘기하다가. 막 너무 힘든 날이 있었는데 막 얘기하다가 막 운 적도 있었고 진주 언니가 또 따뜻하게 안아주더라고요. 그렇군요. 굉장히 예. 그분들을 모시면은 흰 씨의 사소한 비밀들을 다 폭로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특히 뭐 관심 있다는 여직원인 얘기도 있고 뭐 회식 쏜 것도 있고 뭔가 억울하게 강제 공개당한 것들이 있긴 한데 사실 관심 있는 여직원은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살짝 툭툭 쳐줘야 잘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원했느냐. 안 원했느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저 친구 너무 마음에 드는데 용기가 안 나. 근데 너가 깔아주면 안 돼? 라고 했을 때는 뭔가 그렇게 도와주고 나서도 안 돼도 뭔가 미련이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막 이렇게 먼저 도와줬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봐. 그러면 너무 이거는 짝사랑 커밍아웃을 억울할 것 같아. 타이밍 놓쳐버리고 오히려 김 확 빠지고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짝사랑은 근데 이제 내가 타이밍만 계속 적절 타이밍을 기다리면 짝사랑한 사람은 너무 이제 의리기 때문에 그게 각이 안 열리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거는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친구가 어쨌든 먼저 그 협의 없이 공개하는 건 안 되지만 그 사람한테 이제 좀 빨리 하자. 이건 묵혀놓으면 묵혀놓을수록 손해다. 점점 더 불리해지거든요. 그러면 약간 조금 든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친구가 또 깔깔이 역할 좀 해주고 옆에서 네. 그렇게 옆에서 조연의 한 명 있어줘야 경험담이신가요? 저는 또 이론은 확실하거든요. 이론 머스크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네네. 자, 그리고 혹시 소문 내고 싶은 흰 씨의 뭐 좋은 소식 있으시다면 저희 한번 동네 반응 소문 내볼까요? 처음으로 한 사람은 아플 만큼 아꼈어. 물음표를 올려주시는 신곡 말씀드린 거예요. 네네. 제가 아까 끊은 부분에서 끊으신 거죠 지금? 비슷해요. 저 때문에 앞으로 거기서 계속 끊으시는 거 아니죠? 같은 부분에서 끊으셔가지고 네 오늘 굉장히 뭐가 잘 안 되네요. 저 약간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아요.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예. 자, 입산 이 친구 근데. 예. 비매너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비매너다의 한 표. 비매너다. 던져볼게요. 왜냐면, 이런 사연들도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이 들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매너다? 비매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고 하면 약간 비매너 쪽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왜냐면,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멘트가. 저기 덩치 크고 눈 작은 애 보이시죠? 약간 이런 멘트가 과연 도와주려고 한 건지 의심이 된다. 뭐 그런 거라든지. 그렇죠. 뭐 그러니까 로또 이 당첨된 것도 사실 너무 축하하고 기쁜 마음에 그렇죠. 막 함께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알겠지만 결국에는
그 약간 배보다 배급이 더 클 수 있는 그쵸. 그런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 사연자님, 그 당사자의 의지와는 다른 상황으로 흘러가게 만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약간 좀 비매너에 아, 좀 속하지 않나. 똑 부러지네요, 진짜. 흰 씨가. 맞네요, 진짜. 비매너죠, 이거는. 어, 만약에 로또 1등이다. 그러면 쏠 수도 있고 뭐 동네방네 떠들고 그러면 아 그럼 더 위험한가? 그렇죠. 큰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150 정도인데 이거 회식 한번 쏘면 싹 분해되거든요. 아 그럼요. 예. 그래서 너무 이제 금전적 손실도 크고 만약에 이 연결도 잘 안 됐다 여직원이랑 그럼 사랑의 손실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은 비매너다. 끔찍. 예.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문자로 다시 돌아가서 예. 예, 여러분이 보내주신 비매너 짧은 사연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거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위에서부터 쭉 갈까요? 강, 예. 저는 강대한님 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아내랑 같이 배텐 듣습니다. 요즘 비매너 코너에 예쁜 연예인만 나오면 나랑 저 사람이랑 누가 더 예뻐? 물어보는데 이것도 비매너인가요? 대답하기 곤란하네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예. 이거는 네. 사실 비매너다 매너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음흠. 약간 뭔가 평소에 예쁘다, 사랑한다 라는 말씀을 자주 해주시는지 음흠. 그것을 먼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평소에 아내에게 예쁘다 뭐 이런 칭찬을 거의 안 하다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당하면은 그건 그 쌤통이다. 그런 질문을 물어보게끔 그 말이 고팠던 거죠. 아 하지만 또 그 이걸 식사로 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먹다 보면은 더 먹고 싶듯이 많이 자꾸 이거를 아, 예쁘다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비교까지 하고 싶어진 게 아닌가 식욕의 끝이 없듯이. 아 지금 예. 되게 그 방어 시켜주시네요. 아 그럼요. 예. 아 뭐 그럴 수 있는데 적절한 거 먹다 보면 파인 다이닝 가고 싶고 어. 이런 것처럼 약간 어, 예쁘다 예쁘다 했더니 오. 이제 어 연예인이랑 비교를 해 이렇게 된 수, 경험일 수도 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아내분의 편을 조금 더 들자면 예쁘다 사랑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면 이게 사람이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아~ 굳이 이런 질문을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까지 질문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 저는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존감 같은 거. 근데 아, 제가 보기에는 이 강대한님이 말이죠. 네네네. 혜태는 이제 가끔 예쁜 연예인들 이제 오셨을 때 너무 들여다보고 있지 않았을까. 너무 대형 화면으로. 갑자기 예. 또 공격하시네요. 눈 네.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해벌쭉 느낌으로 쳐다보고 계셨던 게 아닌가. 어느 정도 약간 그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관심 없는 듯 하면서. 그럼요. 아, 오늘 뭐 성재형 잘생겼네. 뭐 이런 식으로 저에 대한 얘기 위주로 집중하셨으면 되는데. 그죠. 여자분한테 그냥 해벌레 해가지고. 아무래도. 그래서 아마 당한 거 아닌가. 네네네. 예. 이거는 이거, 매너고 비매너고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강대한님이 비매너일 수도 있다. 뭐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분 소개해 주실까요? 유블리님께서 주차 라인이요. 운전석 쪽은 넓게 돼서 본인은 쉽게 내리고 조수석 쪽은 엄청 좁아서 제가 내릴 때 불편하게 만지는 사람. 비매너 아닌가요? 아, 아 이거 정말 아 저는 비매너에 조금 한 표를 들겠습니다. 아 이거는 근데 매너 비매너냐 저는 생존이냐 죽음이냐가 이게 저는 잘못되면 진짜 아예 못 내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진짜 아, 와 진짜 생존을 위해 살을 빼야겠다는 생각 가끔 드는 게 진짜 좀 어느 정도 적당한 곳에 됐는데 몸을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조수석으로 내린 적도 있고. 전 트렁크로 내린 적도 있었어요. 어? 흰 씨는 그렇게 막 체구가 크지도 않은데도? 그게 정말 그, 정말 될 자리가 없어서 네. 겨우 됐는데 네네. 이게 그 상대 차는 나갈 수 있을 만큼 이제 그 운전석을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안 그래도 그 왜 옛날 건물이나 예예. 그 되게 옛날 주차장 보면 되게 좀 좁잖아요. 면적이.
그런 거를 약간 덜 고려하시고 주차를 하신 분들 이제 덕분에 예. 제가 이렇게 기어나가서 직접 운전했던 거예요? 아니면 직접 운전해서 아, 직접 운전해서 주차를 했는데 네. 트렁크로 나왔다고요? 네네 네, 네. 조수석도 나갈 데가 없고 네. 이쪽도 나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사출 아니에요 그 정도면 어, 그 누가 봤으면 사, 납친 줄 알았을 거라고 기묘한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 어 트렁크 하차 너 납치된 거야 라고 그러니까 너 납치된 거야 트렁크로 내리는 야 흰 씨가 트렁크로 내린다 어, 그때 어떤 감성 같은 거 안 떠오릅니까? 어 이거 가서 써야 되나? 거기서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많이 그 내릴 때 힘들지만 트렁크로 어. 내린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이게 카니발은 이게 뒤에 짐을 비워놓으면 아~ 연결되잖아요. 연결돼 있죠. 네. 그래서, 아, 그래서 미리 나와 계신 이제 지인이 트렁크 버튼만 열게 해주고 네네. 제가 이제 타서 넘어가서 그 이제 그 3열 2열 3열 복도로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이제 예. 간신히 내렸죠. 아 더군다나 그 벤 같은 경우에는 그 뒷문은 옆으로 열리는 경우도 있는데도 좁을 정도였으면 그게 예 네, 옆으로 열리는데. 이렇게 닫는 문은 제가 손으로 힘으로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이 문이 자동이죠. 이렇게 열려서 예, 예. 이게 벽을 긁어요. 아, 그 정도로 좁았구나. 이렇게 열면 그, 이 카니 여러분 그 조심하셔야 돼요. 저기 근데 주차를 그렇게 잘하세요? 아, 제가 또 이 정도로 요만큼 한 거 아니에요? 몇 미리 차이로 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은? 운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그 주차는 그 정도면 거기 안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납득이 안 근데 너무 급한 급해서 어쩔 수 없어요 쩔 수 없어요 정말로 생활의 달인이네 흰 씨 주차 겁나 잘하나 보네 와. 아 정말 힘들었습니다 현을 비면 벽에 닿겠다라고 하신 분 있고 노벨 주차상들입니다 이게 사이드 딱 접어서 그렇게 내려야지 갈 수 있는 이야 정말 힘들었습니다. 생활의 달 흰이라고. 생활의 달 흰. 네. 생활의 달 흰. 이야, 이거 진짜 운전 잘하시나요? 저 그 대형 면허 있습니다. 어, 버스 면허? 네. 이야, 왜 있으시죠? 뭐 아무래도 그 어른들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기술이 좋다. 아, 대형 면허 하나 떠나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네네네. 네. 언제 제가 목을 계속 쓸 수 있겠습니까? 네, 쓸 때 이렇게 계속 노래하고 하다가 만약에 안 되면 지금 운동 감각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좀 언제 따셨어요? 작년에 땄나? 22년도? 갑자기? 아 근데 제가 저희 집안 그 여자들이 예. 굉장히 운전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내력인가 봐요. 오, 어머니도 잘하시고. 네. 근데 아빠랑 남동생은 되게 그 좀 그거 운전을 별로 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DNA가 있군요. 네,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저희 이모랑 엄마도 이제 그런 운전면허 자격증들을 예. 하나씩 갖고 계신데 쉴 때 면허를 따보라는 거예요. 대형 면허를. 그래서 아, 뭐 그렇게까지 막 이랬는데 하,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서 한 4일 만에 땄어요. 우와, 대형 면허를? 네. 재밌더라고요. 대형 가수네요. 100점으로 진짜. 통과됐습니다. 이야, 100점 심지어 만점으로? 네. 오, 이거 진짜 타고난 부분이 있으시네요. 좀 자랑을 좀 하자면 원래 한 10분을 넘겨야 된대요, 평균. 예, 예. 근데 저는 9분 40초. 그 정도로 들어왔어요. 이야, 대단하신데요. 대형 면허가 이게 그냥 일반 운전면허는 진짜 누구나 딸 수 있지만 대형 면허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진짜 근데, 실력이 있어야 되고. 뭐 근데 장내에서 사실 딴 거라서. 그래도 뭐 실제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야 가끔 혹시 그 이제 벤에서 뒤에 이제 앉아가실 거 아닙니까? 매니저님 운전하실 때 답답하다 뭐 이런 느낌을 받은 적 있다? 없다? 완전히 너무 운전을 잘하시고 예, 예. 저는 사실 2열에 잘 안 앉고 조수석에 앉아요. 왜요? 왜냐면 이제 같이 봐줘야 되기 때문에. 뭘 봐줘요? 이제 이제 그 험난한 길들이 있잖아요. 아, 길에 대해서 진짜 조수석에서 조수석 네. 역할을 하신다. 그래도 제가 운전에 진심이기 때문에 예, 예. 그 밤길에 굉장히 졸려요. 사실 이 고속도로를 계속 지나가다 보면 똑같은 길이 계속 나오고 보면 이게 사람이 굉장히 공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좀 떠들어줘야 돼요. 잠 졸음이 안 오게. 근데 저희 매니저님은 그걸 썩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기도 해요. 당연히 안 좋아하죠. 아, 이 연예인을 태우는 매니저인데 선탑자가 타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예. 네, 그래서 말은 노래도 부르고. 노래도 불러줘요? 매니저한테? 예, 네, 그럼요. 야. 노래도 불러드리고. 매니저 자리 비면 원하는 분들 많겠는데요? 근데 제발 좀 잘하고. 제발 좀 잤으면 좋겠다. 제가 군대에서 장군차 운전병이었습니다. 와, 예, 멋있다. 저도 베스트 드라이버인데 이제 저희 같은 장군차 운전병이 가장 존중하는, 리스펙하는 운전병이 버스 운전병이거든요. 이야. 대형 면허 있는 사람. 근데 그 어쨌든 저는 그 뒤에 부담스러운 분이 타고 계시잖아요. 말하자면 연예인 같은 VIP가 타고 있으니까 제발 자길 원합니다. 진짜요? 예, 운전 알아서 오히려? 할 테니까. 예, 졸음운전 절대 안 하고. 물론 저한테 비매너라고. 이 비매너 아티스트라고. 비매너죠. 아, 예. 그렇구나. 뒤에서 마치 운전자가 없다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가장 좋죠. 저는 이 부분에서 예예. 질 생각이 없어요. 매니저님께 이렇게 저드릴 생각이 없어서 예. 계속 앞으로도 평생 동안 조수석에 조수석에 타겠다. 네. 계속 잠이 안 오게 옆에서 떠들어드리겠다. 그럼 뒤엔 누가 타나요? 그 좋은 자리들에는? 제 가방이 타요. 가방과 화장품. 아, 사실상 진짜 밴의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화물차 느낌이네. 그렇습니다. 그럼 트럭으로 다니셔도 될 것 같은데. 뒤에 아예 그냥 비워놓고. 어머, 그럴 수 있죠. 네. 이야. 극한 직업 매니저라고 하신 분이고. 네. 화장품이 상석에 앉는 건 처음 보셨다고. 가방님 승차하셨습니다. 이야. 아주 재밌는 얘기네요, 진짜. 알겠습니다. 이제 좀 그 풀리네요, 의문이. 네. 저도 가볍게 트렁크를 내렸다. 뭔가 이상한데? 하고 했는데 이렇게 자세한 내용이 숨어 있었네요. 지금 이 문자 얘기하고 있었죠? 네. 칼 주차까지 가능한 대단한 운전 실력의 소유자고 대형 면허도 있고 심지어 매니저가 밤에 혹시 졸까봐 노래까지. 아, 그렇죠. 돈 주고도 못 듣는 그 노래를 귀한 노래를 라이브로 옆에서 불러주고 혹시 귀에다가 때려박는 거 아니죠? 헤어드라이어처럼 한쪽 귀를 일단 막고 시작하세요. 네. 여기가 청력이 조금 낮아진 것 같다고. 여기가 조금 안 들린다고. 어느 생각부터. 그 위플래시 그 플래처 선생님처럼. 약간 그렇죠. 네네. 그렇군요. 자, 이분 어떻게 비매너인가요? 아, 무조건 비매너라고. 비매너다.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네. 자, 비매너 작가의 비매너, 방송의 DJ의 비매너 출연자라고 하신 분이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소개해 주실까요? 이거 어떡해. 이거 저 지금. 이것도 혹시 집안 내력인가요? 네. 이게 직업병. 놀랍게도 부모님들이 흥얼거리는 그, 네, 느낌을 어디 보자. 네. 아이들이 커서도 따라하는 경우들 되게 많더라고요. 예. 바이브레이션을 또 거기서. 귀한 바이브레이션. 아, 6715님께서 예. 새로 산 흰 운동화를 신고 출근했는데 운동화 새로 샀냐면서 신발 밟는 동료 비매너죠? 그 동료 말로는 새 운동화는 밟아줘야 오래 신는다는 말이 있다던데 그래도 흰 운동화에 발자국 남기는 거 정말 싫어요. 저도 싫어요. 아, 그쵸, 그쵸. 네. 이거는 이게 밟아줘야 오래 신는다? 새 거가 오래 유지돼야 오래 신는 게 아닐까. 그냥 그쵸, 그쵸. 네, 요건 약간 합리화하기 위한 네. 혹시 그런 근데 굉장히 나이가 어리시니까 네. 이런 새 신발을 밟아주는 문화를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있죠. 아, 있어요? 네, 근데 뭐 제 거에는 그렇게 예민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제가 오늘 지금 뭐 이런 가죽 신발을 신고 왔는데 예. 오히려 이런 가죽 신발은 조금 밟아주면 땡큐? 약간 지금 누가 이런 가죽 구두를 밟아요? 보통 운동화 밟는 거죠. 이거 겁나 비싸 보이는데. 아니, 왜냐면 이 가죽은 예. 밟아줘야 길들여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오자마자 예? 약간 제가 막 좀 밟았거든요. 이 가죽 구두를요? 네. 직접? 네. 약간 주름져야 또 예쁘기도 해요. 저 누나 이상하다고. 죄송한데 가죽은 잘 안 밟고 가죽은 그 초반에 그 반딱반딱한 그 느낌이랑 내가 이제 걸어다니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주름 이런 것만 얻는 거고 그런가요? 운동화를 밟는 이유는 옛날에 운동화가 너무 빳빳해서
그걸 신고 운동하는 분들이 다칠까봐 조금 이제 예, 연육화 작업을 하는 돈가스 두들기듯이 한번 밟아주는 게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부상당하진 않죠. 그쵸? 예, 근데 아무래도 구두를 밟는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는데. 아니 이게 그 이 브랜드의 신발이 굉장히 바빴대요. 아. 네. 어떻게 한... 뭐 살짝 밟아드릴까요? 뭐 한번 밟아주시겠어요? 이거 잘못하면은 골로 가는 것 같은데. 이거 바로 날아가는 거 아니야? 배성재 저무게로 흰 발을 구두를 밟아. 내용 증명 나왔는데요. 100% 논란된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하긴 구두도 그 가죽이 너무 딱딱하면은 발이 불편하니까 좀 네. 그렇게 쓰시는 분들. 사실 구두 느낌보다는 워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저는 이 심지어 배송 오자마자 좀 밟았어요. 맨발로 밟으신 거죠? 아니요. 신발 신고? 네. 구두 되게 어리둥절했겠네요. 잘 배송돼서 와 연예인 집이다 했는데 그 연예인이 갑자기 대뜸 나를 밟기 시작하고 그죠? 그런가? 배성재 캐스트 노래 끊고 밟아. 그죠? 사람들 안 보이는데 괜히 이렇게 지그시 막 밟으면서 갑질하는. 아닙니다. 하긴, 너무 웃기다. 군 전투화도 밟아서 약간 그 부드럽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잘 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요. 이거 유도한 대로 밟았으면 완전 평생 큰일 날 뻔했네. 오늘 뉴스 속보 나왔을 거라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신발 밟는 동료. 흰 운동화. 운동화. 근데 흰 운동화는 약간 얼룩이질 수도 있잖아요. 발자국 그대로 남죠. 조금 비매너? 이건 비매너다. 흰 워커는 밟아도 된다. 이게 흰이라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본인 말씀드린 거예요. 흰 워커는 밟아도 된다. 제 워커는 밟아도 돼요. 그렇죠. 흰의 워커. 예. 그래요. 또 날아갈 뻔했다. 본인이 문제다. 본인이 문제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문제였습니다. 흰 운동화 밟으면 큰일 나죠. 이거 또 빨아야 되잖아요.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분 어떤 분 소개하실까요? 저희 창밖에 계신 분이 매니저님이신가요? 다른 분이십니다. 다른 분이세요? 같이 얘기하신 분은 매니저님. 같이 그쵸? 얘기하시는 분이 맞으실 것 맞죠? 같아요. 맞죠. 네. 그래요. 힘드시겠네요. 이걸로 곡 하나 만들어도 되겠는데? 곡 제목 고민. 909 하나님. 네네. 친구랑 둘이 중국집 가서 각자 밥 시키고 만두를 시켜서 8개가 나왔는데요. 친구가 만두를 계속 집어 먹더니 5개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개 먹었고요. 원래 말 안 해도 만두 8개가 나오면 4개씩 나눠 먹는 게 국룰 아닙니까? 친구한테 뭐라고 하니까 누가 만두 개수를 세면서 먹냐는데 이게 맞나요? 제 친구가 비매너 아닌가요? 야, 이거는 싸우자는 거죠, 사실. 이건 선 넘었죠, 그죠? 싸우자는 거죠. 이거는 어느 나라에 가서도 안 통하는 거 아닙니까? 아, 안 통하죠. 그렇죠. 네. 겪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분이 너무 나빠. 지금 화난 것 같아요. 네네네. 바로 손절입니까, 이거? 좀 약간 고려해볼 법합니다. 네. 야, 이건 무개념이죠. 왜냐면 이게 사실 나눴다가 나 하나 더 먹어도 돼? 이렇게 하면 기어서 그냥 하나 줄 것 같아요. 두 개를 줄 것 같아요. 줄 수도 있다. 네. 근데 이게 그냥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어차피 돈도 반반 낼 건데. 음흠. 네. 그거를 허락도 양해도 구하지 않고 가져갔다? 이거는 조금. 이거는 정말 화난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좀 많이 먹는 입장에서 이제 조금 공용 그 요리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것들에 많이 젓가락이 가는 편인데. 탕수육. 예. 약간. 예. 네. 근데 이제 만두처럼 개수가 확실한 것들은 저는 칼같이 지키죠. 오. 근데 그 먹는 속도가 다른 친구랑 먹을 때 은근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거 있어요. 예. 삼겹살을 굽는데 보통 제가 굽는 쪽이거든요. 구워주는데 남는 게 없어. 막 그러면 막 제가 지금 찌끼를 들고 있는 게 조만간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먹는 사람 따로 있고 굽는 사람 따로 있으면 이건 좀 화가 나거든요.
네, 오늘 그 방송 전에는 매너 없는 거에 대해서 생각했더니 웬만하면 예민하지만 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었는데 극대노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지금 열댓 개가 나왔어요. 꽤 많네요. 저 화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동생도 두들겨 패고. 네네네. 예. 화가 많은 사람이었네요. 예, 먹을 때 만두는 즉시 손절. 네. 고기 굽는데 집게 날아간다. 네. 예. 화가 많네. 화가 많은 사람이었네요. 여기서 모두, 제 자신을 돌아보게 예. 됩니다. 알고 보니 파이터의 삶을 살았다고. 그러니까요. 음식은 근데 화 나죠. 음식은 화가 예. 좀 나죠. 삼겹살 화 나죠. 네. 내가 굽고 있으면 당연히. 예, 저는 이제 고기 집게를 잡으면 이거는 엄연히 엄청난 노동이기 때문에 노동이죠. 예, 엄청난 노동이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또 불판의 진행자잖아요. 예, 네, 배분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당연히 저쪽으로 이제 많이 가져옵니다. 뭐 뭔가 이제 잘 배분을 해서 결국은 세 명이 먹으면 세 명이 먹으면 4-3-3으로 내가 4를 먹어야 되겠지. 예, 두 명이 먹으면 6-4로 내가 6을 먹어야겠지 하고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잘 진행을 하는 편인데 마에스트로죠. 근데 이제 고수시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굳다 보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많이 먹어.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런 걸 배워야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놀, 이걸 내 쪽으로 많이 가져와야 돼요. 예. 약간 그렇게 막 많이 드실 것 같은 뭐랄까 체구가 아니시니까 아마 사람들이 흰 회원이랑 먹으면 난 내가 많이 먹어도 뭐라고 안 하겠지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이 드시나요? 그러면 저는 그런 당연함에 화가 날 것 같아요. 화가 많네. 뭘 다 그럴 수도 있고 다 이해하는 편이고 받아들이고 예. 그거에도 화가 난다. 아, 왜냐면 제가 만약에 제 일상을 생각을 했을 때 예, 내가 예.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PT까지 하고 왔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친구들이랑 고기를 먹으려고 하루를 쫄쫄 굶고 PT까지 완벽하게 하고 왔는데 이런다? 그러면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흰이 아니라 화로 바꾸자고 하신 분도 있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나 왜 계속 이렇게 화를 내지? 그러네. 조절을 잘하는 거였군요. 아무래도 그런 것 예. 같습니다. 근데 사실 또 먹는 거에만 화가 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거에는 크게 개의치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일상생활에 크게 화를 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먹을 때만 안 된다. 의외네요. 그리고 그 많이 안 먹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해? 이러면 화가 난다. 나를 당연하게 여겼구나. 너가. 내가 너한테 당연하게 그런 존재가 됐니? 약간 막해도 되는 존재야? 약간 이렇게 접근할 것 같아. 창법에 분노가 뭔가 폭발하는 게 그게 더 있었네. 내면에. 아하, 그래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볼 텐데. 죄송한데 아까 엄청 골랐잖아요, 그죠? 네네. 결국은 그냥 위에서부터 다 소개했습니다. 왜 이렇게 고른 거예요? 바이브레이션 하면서. 어떤 사연을 해볼까? 근데 결국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그냥 위에서부터 쭈루룩 했어요. 예. 맞네요. 예. 네네. 혹시 어디 보자. 또 한번 불러보실까요? 그냥 간주다. 예. 그저 추임새가 필요하다. 공 하나 하나 둘. 그 다음 거잖아. 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가지. 네, 읽어보겠습니다. 예. 여사친이랑 같이 토마토 스파게티를 먹고 집에 왔는데 여사친한테 전화가 와서 야, 내 입 옆에 스파게티 양념 묻었는데 왜 말을 안 해줘? 완전 매너 똥이다 라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제 여친도 아니고 제가 그걸 왜 말해줍니까? 그냥 자기가 알아서 닦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괜히 말해주면 얼굴 빤히 본 걸로 좋아한다고 오해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 안 해준 제가 비매너인가요? 이거는 약간 많은 상황들의 오해를 산 적이 있으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마지막 줄을 보면 괜히 말해주면 얼굴 빤히 본 걸로 좋아한다고 오해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요런 약간 오해를 산 경험이 있어서 미리 이렇게 다가가지 않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셨을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약간 이런 절제한 것 때문에 오해가 쌓인 게 아닐까. 네. 예전에 그런 오해를 경험을 했었던 남자다. 예를 들면 뭐 이제 너무 그 은근한 눈빛으로
누구 이제 묻은 걸 이렇게 쳐다보면서 어 뭐 그런 걸 했다거나. 보통 누군가가 제가 만약에 선배님 이렇게 막 대화하고 있는데 예. 뭐가 묻었어요. 그럼 이렇게 막 몰래 선배님 뭐가 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 집에 갈 때까지 헤어질 때까지 얘기를 안 했다. 이건 약간 본인도 웃겼을 것 같은데. 어. 친구가 이제 망신당하길 좋아하는 친구면 이제 묻히고 가기를 원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약간 얘기해줘야 된다? 네.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왜냐면 얘기를 해준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오해를 살 부분일까? 근데 사연자님께를 조금 이렇게 이입을 해보자면 어쩌면 그런 오해 살만한 일들이 있었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지만 근데 이게 그 말해주 식사를 같이 할 때 말해주는 그 범위가 은근히 굉장히 세분화돼 있어요. 그죠. 입술에 그냥 묻은 정도면 입가여도 나중에 먹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아 왜냐면 먹는 사람들의 그 루틴이 있잖아요. 먹다 보면 묻을 수밖에 없고 조금 시간 지나면 이제 본인이 이 티슈를 닦는 타이밍도 있고 저 정도로 이제 정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뭐 예를 들어서 그, 이해했어요. 저는 항상 밥 먹고 입을 이렇게 휴지로 문대거든요. 예, 예. 아 그런 타이밍. 그렇죠. 밥 먹으면서 루틴들이 다들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뭔가 입술에 묻자마자 불이 나게 띄워주려고 하면은 그야말로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자기 입술에 뭐가 묻었는지를 어느 정도 느낄 수도 있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먹다가 잠깐 나왔지만. 금방 흡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은 그 두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입술 주변에서 벗어나면 범위를 벗어나서 묻어있으면 그건 얘기해주죠. 모르니까. 근데 입술 범위 아니면 식사 끝날 때까지 나중에 먹겠지? 뭐 이런 느낌. 근데 오히려 뭔가 이렇게 간질간질한 썸 같은 사이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괜히 부끄러워서 입술을 못 쳐다볼 것 같고 막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말 그대로 여사친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남사친이랑 밥을 먹었는데 남사친이 그랬다. 그러면 그냥 휴지 던져줄 것 같아요. 던져준다? 네. 뭐 이렇게 묻히고 그냥 좀 이렇게 좀 더럽게 어떻게 던져요? 휴지를 화가 많네. 얼굴에 가격한다. 야, 더러워, 닦아! 이러면서 얼굴에다가 티슈를 그냥 집어 던진다. 남사친, 그러니까 사람 친구면 예. 굳이 내가 상대방한테 오해를 살 걱정을 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쵸. 집에 가기 전에 사실 얘기해줘야죠. 그쵸. 그러니까 식당을, 적어도 식당을 나오면서 슬쩍 얘기를 해줄 수 있다. 그쵸. 근데 그거 있지 않습니까? 여자분들 가끔 보면 이제 입술에 이에 뭐가 낄 때 이거를 남자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 고춧가루 꼈는데 너 이에 고춧가루 꼈다라고 얘기하면 어지간히 이제 친한 관계면 재밌게 넘어갈 수 있는데 약간 그래도 뭔가 사람 대 사람으로서 텐션이 조금 있으면 이에 고춧가루 꼈는데 하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잖아요. 이에 틴트 묻었어. 그러면 저는 이것도 이상한가? 화장실을 권유할 것 같아요. 너 화장실 가서 너 뭔 일 생겼어 화장실 가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화장실 좀 가볼래? 이렇게 얘기하라고요? 그건 얘기해주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런가? 저는 근데 제 남사친들을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얘기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하면 그런데 뭔가 애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약간 뭔가 비즈니스가 엮여 있을 수도 있고 약간 그렇게까지 친구처럼 대하지 않는 존재다. 그러면 거울을 이렇게. 거울을 얼굴에 대준다? 이렇게 저 이렇게 하다가 저 수정하는 척 하다가 예. 너도 한번 봐. 왜 봐? 왜 갑자기 거울을 왜 봐? 그러면 어떻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그게 더 무례하다고 하신 분이. 사페 아니에요? 너 외모 체크. 좋다. 너 외모 체크 어때요? 별로예요? 그래요. 별로예요? 거울로 때리는 줄 알았다고 하신 분. 거울을 얼굴에 던진다. 애매한데. 어렵긴 하네요. 그죠? 네. 그니까 이게 지적, 입에 뭐가 묻어 있다. 그 입이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이게 얘기해주기가 쉽지 않아요. 외모 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예.
시든 얼굴에 거울을 던지듯. 부를 땐 진짜. 그렇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적해 주는 게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고춧가루 낀 채로 딴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 너무 그쵸? 안 좋으니까. 네. 예. 하지만 너한테 지적받고 싶지 않다.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저였다면 정답이 없어요. 귓속말로 말해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예, 고춧가루 깼어 이렇게 한다고요? 하나 거울 봐 이렇게 얘기해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 그럴 때마다 진짜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고마웠어요. 이게 정말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너 이에서 피나? 그건 약간 피인 줄 알았다. 심장 떨어지잖아요. 너 잇몸에서 피난다. 이러면 휘? 이러면서 봤는데 아 고춧가루야. 괜찮지 않나요? 너무 놀랄 것 같은데요? 너무 시급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약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잇몸에서 피 날 수도 있잖아요. 뭐 날 수는 있는데 잘못 찔려가지고. 상대방이 보였다는 건 철철난다는 거잖아요. 너무 무서운데? 더 수치스럽다고 하신 분 있고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말 안 해준 거 비매너? 비매너. 흰 씨 화 좀 어떻게 풀렸나요? 아니면 화가 더 나나요? 지금 방송 끝나야 되는데. 뭐 마무리하고 싶으신 거 없습니까? 제 마음대로 안 돼서 화가 좀 나요. 아 방송이 마음대로 안 돼서 화가 난다. 더 화가 난다. 너무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예. 화 누적 방송. 너무 많이 나고. 일단 이렇게 라이브를 끊어주신 적이 없어가지고. 아까 살짝 화가 좀 났거든요. 오늘 화도 최종에 화만 내다가네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광고 좀 듣고 와도 됩니까? 예. 예. 자, 광고 듣고 와서 인사 나눌게요.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배성재 텐 오늘은 특별 게스트 가수 흰 씨와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 오랜만에 해봤고요. 사연에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치킨 식스팩 교환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방송은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뭐 화 좀 진정되셨나요? 댓글에 예. 제 두 번 다시 나눌 것 같다 라고 하시는데 예. 아니, 다음 주에도 와달라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저 예. 진짜 또 오고 싶어요. 정말 근데 갑자기 차분해지니까 좀 어색하네요. 오프닝 할 때랑 클로징 할 때만 딱 차분하고. 아, 네. 여러분 예. 혹시 대신 누가 화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쯤 또 불러주시면 예, 제가 예. 대신 화 내드릴게요. 조금.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게 제가 아닐까 뭐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뭐 그런 비스무리한 또 코너가 생긴다고요. 대신 화내드립니다. 그렇죠. 요즘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시대 아닙니까? 분노 조절 안 되는 시대에 흰. 네. 네. 아, 또 제가 그. 괜찮네. MBTI도 F예요. 그래서 감정이 되게 잘하거든요. 예. 그래서 또 파워 F가 아니라 T랑 F가 반반, 적절하게 반반이어가지고. 예. 네네네. 이제, 냉정함도 적당히 있다. 냉정하게 또 차분하게 이입하면서 화내드린다. 예.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비스무리한 코너가 또 있다면. 예. 불러주시고. 네. 저도 갑자기 차분해져서 좀. 되게 많이 어색한데 저 오늘 사실 조금 무서워졌어요. 갑자기 톤 뚝뚝 떨어뜨리는데 네, 네. 너무 어색한데 저 네. 오늘 사실 정말 그 신곡도 들고 왔고 정말 기쁜 소식과 함께 한강 작가님 노벨 문학상 정말 기쁜 소식과 함께 들고 왔는데 예, 예. 이렇게 마지막에 화만 기억하실까봐 좀 많이 무서워요. 그래서 다음에는 굉장히 더 뭔가 밝은 게임 마피아도 예. 좋습니다. 아 네, 그런가요? 마피아 열심히 해서 연습해서 올 테니까요. 네, 다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 흰 노예락이 많이 느껴졌다고 하신 분이고요. 네, 너무 예. 좋은데요. 흰 노예락. 네. 흰 노예락 너무 예. 좋다. 자 오늘 노을이 예뻐서 굉장히 활활 타는 노을일 것 같습니다. 오늘 기억나는 거 노래 끊기고 밟히고 화내는 흰이라고 그렇게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예. 네. 자, 오늘 너무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고정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네요. 네. 예. 자, 다음, 또 큰 사랑 받고 다음에 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가시면서 운전 너무 또 매니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예, 주무시면서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할리 힌이래요. 아, 너무 재밌다. 야, 노을 보면서 막 불타면서 쓰셨구나. 노을 같은 거 나도 분노 캐릭터로 하나 둘 셋 다시요 하나 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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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오 제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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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